Freebird. One, two, three,동우씨랑 인트로 연주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네, 오늘은 막 틀리고 네, 막 틀리고 아, 오늘은 참신한 시도 아니었습니까? 네. 오늘은 스탠다드 재즈의 아주 유명한 넘버인 찰리 파커의 빌리스 바운스라는 블루스, F블루스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냥 오늘 갖고 나온 모델이 스탠다드, 이제 스쿼어의 스탠다드 시리즈 재즈 베이스인데요. 아무래도 재즈 베이스 모델을 갖고 나왔고 재즈를 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왠지 시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기 뭐 좀 재즈 베이스스러운 그런 느낌의 워킹 연주를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사운드가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네, 그렇군요. 네, 항상 그렇죠. 스쿼이어 시리즈의 뭐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항상 적당하고 무난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사운드. 적당하죠. 네, 항상 적당합니다. 적당한 베이스. 네, 적당한 베이스 스쿼이어의 스탠다드. 재즈 베이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기타는 조금 스펙이 특이해요, 그렇죠? 네. 네. 아메로. 아메로입니다. 아메로. 잘 보기 힘든 아메로. 네, 엘더의 대체목으로 좀 인지도를 쌓고 있는 아가티스 목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엘더 목재가 이제 좀 그 목재 수급 뭐 이런 데서 오는 비해졌죠. 네, 그렇죠? 가격대가 좀 세기 때문에 엘더 쉽게 사용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가티스 요새 뭐 종종 이제 엘더 대체목으로 사용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아메로는 그렇게 뭐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스펙 편은 아닙니다. 근데 뭐 바디의 뭐 어떤 느낌이라든가 사운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팬더의 그런 재즈 베이스를 잘 따라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베이스의 스펙은 아메로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헤드쉐입 보면은요. 전형적인 재즈 베이스 헤드쉐입이죠. 그리고 모델명 표시되어 있고요. 스트링 리테이너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돌려볼게요. 헤드 뒤쪽. 네, 헤드 후면부를 아이고, 잠깐. 얼굴이 크게 나왔네. 너무 부담스럽군요. 네, 얼굴을 이렇게 싹 빼세요. 아, 이렇게 해야겠대요. 아, 이렇게? 네. 여기 헤드 후면부에 이제 스카이어 바이 팬더 써 있고요. 그다음 시리얼 넘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쭉 메이플 렉이죠. 메이플 렉에 중간에 스컹크 라인 박혀 있네요.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네, 로즈우드 지판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20프렛이고요. 미디엄 전부 20프렛. 그리고 이게 넥이 좀 얇은 편이죠, 그죠? 네, 얇아요. 네, 넥이 좀 얇아서 뭐 연주감 편안하게 느끼실 수가 있고요. 바디를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바디 쭉 보시면은 네, 재즈 베이스 바디 쉐입에 이게 바로 아가티스 목재가 사용되어 있고요. 픽업이 재즈 베이스 싱글 픽업을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저 스플릿 픽업이 없죠. 네, 재즈 베이스 픽업만 두 개가 이렇게 사용되어 있어서 오리지널 재즈 베이스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투 볼륨 원톤입니다. 그러니까 각 볼륨마다 하나의 픽업식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당히 픽업 볼륨을 조정을 하셔가지고 블렌드 기능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톤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기 보면 톤 헷갈리지 말라고 톤 노브를 약간 좀 작게 만드는데 투볼륨 원톤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네. 간단한 게 너무 좋아요. 네, 간단한 게 좋죠, 동훈 씨는. 네. 네. 아, 진짜 연주하기 힘든데. 그죠. 뭘 자꾸 만져. 뭘 자꾸 이렇게 바꾸고 뭘 밟고 그래야 돼. 그냥 쳐야지.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역시 연주인들은 그냥 뭐 연주에 집중할 수 있게 좀 심플하게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마음이 좀 편하긴 하죠. 사실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그런 거 잘하시는 좋은 연주가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없어 보이죠 오늘 우리? 그러게요. 이상한데 오늘.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색상도 되게 좀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그 여기 뒤쪽이 요거 안 보여드렸구나. 뭐 전형적인 팬더의 포볼트원의 디터처블 플레이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미자 백판 보실 수가 있고 백판 이것도 없어 보이는 말인데. 아 쉽지 않은데요. 오늘 이상하게 없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스펙을 쭉 살펴보셨고 사운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우리 네. 프론트 쪽 픽업 리어 픽업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리어인가요? 이게 리어죠. 예, 그게 리어죠. 네. 그것도 없어 보이지. 아, 리어도 헷갈리고 그래. 네. 해보세요. 왜 갑자기 사운드 체크 하는데 이렇게 됐지? 네, 그럼 이번에는 프론트 쪽 픽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픽업의 사운드 차이가 확실히 나죠. 네, 명확하게 네. 나고 있습니다. 그럼 동우 씨 저기 뭐 블렌더에서 섞어서 쓰신다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두 개 다 풀러 놓으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네. 리어 쪽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리어 쪽을요? 아무래도 리어 재즈 베이스니까 네. 이런 느낌. 아, 약간 좀 이렇게 알갱이가 이렇게 옹골차게 잡혀 있는 좀 간사한 소리? 얍실한 소리? 아, 얍실한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재즈 베이스가 이렇게 옹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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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좀 잘 어울리게 그렇게 톤을 메이킹을 하셨군요. 좋습니다. 슬랩은 또 달라요? 다르게 또 네, 슬랩을 한번 만져볼게요. 슬랩은 약간 프론트 쪽에 약간 좀 슬랩 좀 해보세요. 자, 원, 투, 쓰리, 자. 좋네요. 죄송합니다. 동우 씨가 오늘 좀 신난 것 같습니다. 없어 보일까봐. 아 없어 보일까봐. 아, 이거라도 좀. 이거라도. 근데 지금 네. 표정이랑 마지막이 되게 없어 보였어. 네, 그럼 동우 씨 오늘 뭐 없어 보이는 걸 방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작업으로 우리 스캇 한번 해볼까요? 동우 씨 스캇 잘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스캇까지는 네 스캇은 다음 기회에. 한 번에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아 알겠습니다. 네, 동우 씨 스캇 굉장히 잘하시는데 우리 동우 씨가 뜨뜨뜨 많은 거 다음 기회에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체크 쭉 이렇게 보셨는데요. 재즈 베이스 특유의 그런 몽글몽글한 질감이 잘 살아 있고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좀 어떤 그런 이렇게 풍성하게 앰프 밖으로 튀어나온 듯한 그런 음장감이라든가 그런 좀 압도적인 그런 느낌 확실히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출력 자체라든가 음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작기는 한데 재즈 베이스 특유의 그런 톤을 만들어내시는데 톤 메이킹에 전혀 무리가 없고요.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동우 씨는 재즈 베이스랑 프리시전 베이스 중에 뭐 좋아하세요? 저는 재즈 베이스 좋아해요. 재즈 베이스 좋아하세요? 그런 소리를 좋아해요. 아 그런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네. 약간 간사한 듯한 네. 간사한 옹골옹골하는 소리. 네. 그렇죠. 프리시전 베이스는 좀 너무 좀 약간 좀 똑똑한 느낌이 좀 네. 들죠. 네. 그렇죠. 네,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다른 의미로 약간 간사한 건데 같은 계열의 형제들인데 머리 쓰는 부분이 조금 다른 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가끔 가다가 이렇게 취향이죠. 뭐, 네, 물어봐요. 아, 재즈 베이스가 좋아요? 프리시전 베이스가 좋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뭐가 더 좋은 취향입니다, 건 없고요. 취향. 네, 같은 레벨에 있는 서로 다른 색채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자기 귀로 판단하셔가지고 자기의 선호도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악기 선택하시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플릿 픽업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동우 씨는 역시나 심플하게 뭘 또 픽업 하나 있는 걸 또 짜게 구글해 그냥 이렇게 그냥 넣는 거지 뭐 이런 느낌 볼륨 하나만 다 만들어도 다 좋을 텐데 그래서 포대응 그거 포대응 그거 사면은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이 픽업 하나에 볼륨 하나 달려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막 2천만 원을 혹하고 소리 좋잖아요 그렇죠 예.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는 말이 뭐 그럴 때 쓰라고 만든 말인 겁니다. 없어 보이는 리뷰. 네 오늘 찝찝하죠? 오늘 이상하게 찝찝하네.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되게
땀도 나고 지금. 어, 뭔가 느낌이 되게 이상해. 정신없네. 네, 어쨌든 오늘 같이 보신 모델은요, 스콰이어, 스콰이어 바이 펜더의 스탠다드 시리즈 재즈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한번 동호 씨 뭐 쭉쭉쭉 연주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실 거예요? 뭐 후려야죠. 아, 끝까지 없어 보이는 오늘. 아, 동호 씨가 이상하게 오늘 정 실장님이 강림하신 것처럼. 네, 그런 B에서 C를 지향한 리뷰를 보여주셨는데. 동호 씨가 좀 말씀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냥 흐뭇하긴 하네요. 아, 네. 네, 점점 베이스 리뷰가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또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더 정신없고 산만한 동호 씨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치.